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2023년 돈 좀 되는 사주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돈이 어떤 방식으로 될지도 한번 보고요. 또 제가 띠별, 일간별로도 말씀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속한 그 일간, 띠 혹은 지지 있으신 분들 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좀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자, 사주 어렵다 그러면 어렵고 쉽다 그러면 쉬워요. 단순하게 좀 한번 봐봐요, 이번에는. 자, 일단 계묘년의 의미를 보면, 자,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월도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자, 이게 계수라는 거는 이게 물이고, 이게 나무인데, 이게 묘목, 뭐 이런 거죠. 꽃도 되고. 자, 수생목 한다 그러죠. 이 물이 나무를 생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목생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물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무, 묘목이 이렇게 자라고 뿌리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슬이 맺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무는, 이 물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슬이 어떻겠어요? 요게 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요 뿌리가 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돈돈해서 그러는데 돈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업이든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월급이든 내가 일을 한 것에 내가 투자한 것에 정당한 그런 재물은 얻어야죠. 자, 그래서 이런 물상이다. 그러면 임인연과는 뭐가 다르냐? 임인이라는 거는요, 뭔가 좀이 조한 기운이다, 건조한 기운이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급한 기운이었다. 그래서 이 해수 가진 분들이라든지 인목, 호랑이띠 이런 분들은 뭔가 될듯될듯안 되고 뭐 인신사해 다 마찬가지예요. 신금 원숭이띠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뭐 신금은 또 원숭이띠는 삼재래요. 그러니까 역마살만 막 돋아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힘들기만 하고 이럴 수도 있었다라는 건데 계묘년은 어떠세요? 자, 이렇게 비가 오는 형상이다. 이슬이 맺혔다. 그리고 묘라는 글자는 요걸 탁 분리해준다라는 건 뭐냐? 전체적으로는 습한 기운인데, 여기서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갑을목부터 한번 봐봐요. 자, 갑을목은, 그래요. 목이라면서요. 목. 자, 여러분들, 갑이나 을 일간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목이라고 불러요. 나무일 수도 있고 이게 또뭐 바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일단 이 뿌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갑인 하면 걸록지에 있는 거고 을목 같은 거는 장성살 왕지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사주에 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토랑 기토가 있다. 그리고 사주에 진술충미가 있었다. 이거 있는데 난 분명히 사주에 이 재라는 게 있는데 언제 돈이 되느냐? 그러면은 이민년 2022년부터 슬슬 그런 느낌은 받았는데 이때 급하게 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은 안 됐다. 그러면서 뭔가 분리가 되면서 습으로 간다. 그럼 분리된 후에 습으로 간다라는 거는 한번 돈이 되는 분들 크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갑목 분들은 이 무토 가지신 분들은 아주 큰돈 얻을 수 있다. 을목 분들은 이 기토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사주에 무토 기토 있으신 분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술 충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뭐 요거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뭐 인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격 권리 이런 것들을 써먹을 수 있고, 내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부동산 주식할 수 있는 거다. 내가 도장 찍을 일이 있어서, 또 내가 관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사주에 경금이라든지 신금 있으신 분들은, 승진 수도 있겠다라는 거 나타나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무토기토, 진술충미 월에 태어난 분들은 내가 힘을 얻어서, 뿜뿜, 자신감, 안 그래도 이렇게 활동 많이 하시는 양적인 기운 많잖아요.
친구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아니면 나의 공간, 터전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분명히 나타나고, 여러분들은 이 월로 봤을 때는 벌써 2, 3, 4월에 쫙 벌써 바쁘게 움직여 주셔야 된다. 그래서 투자라든지 이런 거 노릴 때는 분명히 이 6월, 7월 한번 잘 노려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면 우리 병정화분들 두 번째 병화 정화분들은 어때요? 이게 관이고 이게 인성이에요. 인성도 여러분들에게 목생화 해주죠. 그러니까 대체로 신약했던 분들이다. 아니면 내가 중화된 사주인데 이 대운에서 좀 더 뭐 금 대운이 와 있고 막 이런 대운이 와 있다, 수대운이 와 있다, 그러면 회사 생활만 막 열심히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관인이 상생하니까 크게 무언가 바뀔 일은 없습니다. 꾸준함이 여러분들은 꾸준함이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2, 3년 전에 좀 돈 벌었던 패턴, 여러분들 신축년에 좀 번 분들 많을 거예요. 신축년 이때 코로나래도 경자년 요때 어떻게 벌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요때부터 꾸준히 하던 거 꾸준히 하셔라. 크게 바꾸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좀 있어요. 하지만 신약한 분들이라든지 사주에 신약하면서 혹은 신약하지 않아도 신강해도 여러분들 사주에 이 경금이라든지 신금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을생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목이 왔으면은 그래도 나한테는 이 불을 태울 수 있는 갑을목과 마찬가지로 어떤 나의 백그라운드가 좀 있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 5월달부터 해가지고 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는 거고, 관인이다 보니까는 내 회사가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주든지 또 내 회사 이름을 먼저 좀 알려라. 그러니까 투자를 좀 먼저 하셔라 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은 꾸준함이 돈이 된다, 이런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우리 무토기토 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좋습니다. 왜냐, 이 계묘년이라는 것이 천간의 재라는 것이 떴습니다. 천간의 재는요,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돈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와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온다라는 건데, 먼저 잘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대체 다 그렇지만, 뭐, 무자일주라든지, 무신일주, 그 다음에 무진일주, 자인진, 오신술, 요, 신자진 띠가 괜찮고, 신자진 월에 태어나신 분이 괜찮다라는 거 있죠. 기토도 마찬가지고, 기토 자체는 원래 이 습토예요. 그래서 기토 분들은요, 이 개수를 만나니까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요, 이 재가 들어오고 이게 또 관이잖아요. 그렇죠? 수생 목 재가 관을 생한다라는 거는 돈을 더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가지고 대출금 싹 갚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들어와야 뭐 내 통장에 꽂혀야 또 나가기도 나가는 거지. 안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크게 있진 않다. 여러분들은 기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습토이기 때문에 어떤 일주이든지 축, 뭐 묘, 사, 미, 유, 해 전체적으로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 편재, 정재가 이 천간에 떴으니 돈 나갈 일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고, 또 여러분들 사주 자체가 좀 신강한 분들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름생들이라든지 진술충미월에 태어나신 분들, 특히 진월, 술월보다는 약간 진월이 좀 더 좋을 거고, 축월도 괜찮고 미월도 괜찮다.
라는 게 있고, 사주에 진술이 동시에 있다, 충미가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요 땅을 좀 열어준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수를 올린다라는 거죠. 내가 지지에서 이렇게 활동한 것들을 천간으로 올리니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또 사주에 물이 많은 분들은요, 여러분들 또 동업이라든지 요런 걸 통해서, 아니면 형제, 자매, 그런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무토기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제일 좋다. 그리고 밑에 이제 금이 있어서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 뭐 사유축띠라든지, 요 금의 삼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유술, 요런 분들 괜찮죠. 요렇게 보니까 이 신유, 원숭이띠, 닭띠 분들을 상당히 좀 괜찮을 거다. 요 월에 태어나도 괜찮다. 자, 그럼 무토기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4월에 조금 이 돈 맛을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게 있고, 또 이 5월부터도 내가 어떤 부동산 매매라든지 이런 걸로 돈 벌 수 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어떤 활동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여러분들에게는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묘라는 그림이 여러분들, 이게 습이라 그랬잖아요. 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시장이 오픈된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꽤 있다라는 거고, 기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니 또 뭐 우리 십성으로 보면은 재관이니까 우리 배우자 관련된 게 있겠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재가 딱 떴다라는 거는 우리 이 아내분의 돈이, 혹은 아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명으로 된 부동산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관이 또 목생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내가 돈 벌어서 남편 잘 되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남편이 어떤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남편이 좀 돈 벌어서 어디 이사 갈 수 있는 거고, 요런 것들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충할 때나, 사주에 충이 많으면 합할 때나, 요럴 때 이제 이사 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쉽게 쉽게 푸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사주 어디 상담 안 하고 직접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저같이 맨날 사주 푸는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잘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금일간 봐야죠. 금일간 네 번째로 경금이나 우리 신금일간들 보시게 되면은 금생수, 수생목하죠. 활동하기 상당히 좋을 때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알바를 해서라도 하더라도, 단기적 투자를 하더라도 봄부터 준비해야 되고, 2022년 빠르면 11월부터 이렇게 준비하셔라 라는 거예요. 특히 뭐 돼지띠라든지 이런 분들은 더더욱이 그렇고, 묘가진 분들도 그렇고, 양띠 분들도 그렇고요. 요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고, 금생수 수생목 하니까 목이 돈이네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면 목이 돈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지지에서 돈이 올라오는데, 사주에 이 갑목이나 을목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요런 분들이 좀 펜타클 요거 좀 만지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신강한 사주가 있죠. 그러면은 역시나 이 진술충미, 이게 토가 좀 있어줘야 사실 좀 돈복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술충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가을생들 돈 좀 벌 수 있고, 그렇다 해도 이렇다 하더라도 이 화를 가진 분들은요, 그래도 이 병정화라는 거는 좀 이 건조하게 이 불의 기운으로 이거를 좀 말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할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정화 가진 분들은요, 무역이라든지 어떤 상품 판매 요런 거는 잘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지에서 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니 움직이라는 거예요. 예, 안 그래도 이
이 계수가 식신 상관이잖아요. 이거는 내 몸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고, 자꾸 말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습으로 같이 어깨 맞대고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지에서 이렇게 인묘진이 와 있으니, 특히 이 묘해죠. 그러니 어떻겠어요? 기회는 있는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성 있죠. 에이. 내가 어떻게든 이 지지에 있는 거 뺏어가지고 갑을목이 있으면 괜찮은데 갑을목이 없으면 결과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봄부터 좀 이렇게 바쁘게 좀 움직여 주시면 돈이 된다. 지지에서 온다라는 거는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길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묘가 있고 여러분들의 사주에 인목이 있고 묘가 있는데 또 신금이 있고 원숭이 띠고 뭐 이렇게 닭 띠고 이러면은 뭔가 누군가와는 대인관계에서 안 좋아질 수 있거나 싸움수가 생길 수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좀 욕심을 가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인묘진 있고 뭐 이렇게 해묘미가 있으신 분들은 사회적으로나 이 기세가 등등해지니까 내가 이제 진술충이월이나 가을에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사주가 내가 경금이다. 근데 경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묘가 왔으니 이게 합쳐지겠죠. 돈복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주에 이게 신금이 있고 유금이 있다 그러면서 좀 싸움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거고 안 그래도 금인데 내가 이렇게 갑목이 있고 뭐 또 인묘가 이렇게 있으면 조금 수월하겠다. 혹은 여기 또 내가 원숭이 띠다 그러면 좀 힘을 받으니까 여기 신묘가 있다 그러면 누구 도움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지에서 왔으니까 누군가와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재물운은 있을 것이다. 길흉이 있는데 이거를 길로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이것까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주 풀이는 해드려도.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진술충미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저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5번 수일간들 임수나 계수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게 비견 겁재가 왔네요. 사주가 좀 신약한 분들은 괜찮겠다. 내 활동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은 밑에 직원들 잘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활동을 도와주는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죠. 여러분들 임계가 또 묘목을 봤다라는 거는 천을 귀인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내 활동에 천을 귀인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4월에 태어났다 아니면은 이 천간에 병정화가 있으신 분들은요 재물운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은 또 4월 5월부터 활동은 2월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4월 5월 6월 7월 이때 돈복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8, 9, 10월로 갈수록 조금 안정되는 느낌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봄부터 좀 움직여 주셔라 라는 게 있습니다. 또 천을 귀인이라는 거는 남들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를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뭐 묘유충이 있고 자묘형이 있어도 어떤 길을 이게 흉을 길로 만들 수 있는 그 운이 있다. 처음에는 좀 거칠게 가나 이제 나중에 결과는 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접촉사고가 뭐 났다. 그래가지고 내가 보험금을 탄다. 이런 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어디가 좀 안 좋대요. 그런 거 발견해가지고 빨리 고치고 보험금도 받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소 어렵지만 결론이 괜찮다라는 거 있고 병정화 있으면은 괜찮을 거고 자 이렇게 보면은 신약한데 이 천간에서 이렇게 계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눈에 띄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내가 발견한다 그랬죠.
내가 픽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개수분들은 더 그래요. 이게 식신이잖아요. 내가, 내 위주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의지를 잘 표명해야 됩니다. 사주에 사화 있으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벌 거다. 정화, 이런 것들. 아니면 사, 오, 미, 방합이 있던지, 아니면 인, 오, 술, 방합이 있다. 이런 분들도 괜찮을 거다라고 나타나요. 어쨌든 천을 귀인이 왔으니 귀인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흉을 길로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가든지 다 응원하고, 어떤 띠라도 제가 다 응원드리고 기원 드릴게요. 2023년 건강하고 행복하시도록 제가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